네, 저는 여기 봄드림하고는 다르게 정말 많은 걸 가졌지만 꿈만은 포기해야 했던 박현우라는 역할을 맡았고요.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으나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법조계 로얄 패밀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지킨 아버지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변호사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. 이제 봄드림을 만나면서 정말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, 그리고 내 첫사랑이었던 무대를 진짜 사랑을 찾으면서 꿈도 다시 찾는 그런 인물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꿈 접고 변호사 되는 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실제로 백성현 씨에게 배우라는 꿈을 누가 접게 했어요. 근데 그래도 배우를 했을까요? 아니면은 좀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꿈을 꿨을지 좀 궁금합니다. 그 외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몰라서 제가 뭐 지금 잘 모르겠는데 뭐 배우를 접게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배우가 됐을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역 때부터 한 게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는 뭐 경력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미지라는 게 많이 굳혀져 있는 면이 많은데 뭐 항상 그거를 탈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진짜 연기자로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더 다른 모습 그리고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수데뷔 말씀하셨는데 예, 인수데뷔 때 1인 2역을 해가지고 참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일단 사극이다 보니까 대사 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왕이다 보니까 어투에서 그냥 근엄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좀 많은 호흡을 가져가게 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좀 더 이제 많이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감정 같은 것도 많이 표출하고 그랬는데 이번 저도 일일 드라마가 처음이어서 과연 제가 저희가 시청률 대박 날 걸 생각을 해서 150부라는 이런 긴 작품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는 저도 참 걱정되고 앞으로 열정을 갖고 할 거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재밌다라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연기를 너무 어렵게 했던 것 같아서 항상 드림 씨한테도 얘기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재밌게 하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좀 더 젊은 감각이라는 거는 저도 정확한 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. 예. 답변이 이상한데요? 이번에는 소개팅 한번 안 해보고 여자라고는 전혀 모르는 둔감한 그런 캐릭터고요. 드림 씨가 저에게 있어서 첫사랑이고 첫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?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한 달 안에 30%를 넘을 경우 이제 명동 한복판에서 네. 프리허브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. 예. 다 같이. 다 같이. 네. 지나가는 사람들 상대로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. 예. 아우 좋으시겠죠. 아들이라고요. 아, 네, 멋있습니다. 그렇게 사랑해주신 시청자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알겠습니다. 꼭 다음 달에 프리허그 하는 장면까지 저희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그리고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뮤지컬이지 않습니까? 뭐 본인만의 포즈 준비한 거 있죠? 한 며칠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포즈 예. 예. 감사합니다. 자 자연스럽게 우측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